닫아놓고 그 다음 또 비닐 그나 신발 신어야지. 때려봐. 신발 어디 갔어? 아빠 모기약은 챙겼어? 기피제 뿌렸어? 어서 돼. 어서 돼? 모기 많을 텐데. 나중에 할 때니 거기 에프킬라 뿌릴 갈게. 에프킬라로 돼? 가봅시다. 아빠 손에 든게 홈이요? 홈이라 이거 이 고구마 이 잘라줘야 돼. 아 줄은? 어차피 팔 건데 밟으면 좀안 돼? 부러지잖아, 아? 뭐 부러져? 고구마. 고구마 안 부러져. 나 그렇게 안 무거워. 아휴. 그 안에 다 고구마인데. 막 고구마가 너무 못생겼어. 왜? 이게 상품인데. 어, 건 예쁘다. 아, 네, 이게 상품. 이거는 이만큼이잖아. 아빠 고구마 한 개 심으면 그런 고구마 몇 개 달려? 잘 달릴 때는 열서너 개 달는데 우리는 지금은 서너 개밖에 안 달렸네. 잘 달릴 때 열서너 개씩 달려. 아빠 다음 때는 좀 많이 달렸어. 그렇게 줄이 어떤 걸 보면 많이 달린가 안 달린가 알아줘. 와, 아빠 약간 그거 같아. 조개 파는 거 같아. 이야. 이게 잘 들진 않지. 고구마 잘 안 됐어. 잘 안 든 거야? 응. 잘 안 됐어. 고구마 되게 색깔이 예쁘다. 이게 꿀고구마다. 이건 이 고구마 다음에 나오는 걸로. 응. 이건 약간 보름만 숙성시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. 숙성 안 시킨 맛 없어? 응, 이제 먹으면 맛없어. 숙성 안 시킨 맛없어. 이게? 어, 아빠 귀뚜라미도 있어. 여기 없는 게 어딨나? 여기 있는 거 다 있다. 난 다 고구마 안 됐대. 왜 그 정도면 많이 든 거 아니야? 아니야? 왜 그 정도면 이거? 어, 아빠 이상한 애벌레도 있어. 너무 장장 많지. 당연히 집이잖아. 너가 들은 거냐? 또 강연 좀 봤으면 또 아까도 말했는데. 너가 야인의 집 들어가면 너가 뭐 야인의 집 들어간다고. 야인의 집 너한테 야야 해. 왜 와냐? 어, 엄마 어떡해. 여기 애벌레 올라가고 있어. 엄마 어떡하지? 엄마 엄마 빨리 애벌레 좀 떼줘봐. 엄마 여기 어디 올라가네. 엄마 핸드폰까지 올라가겠어. 야 나비가 지금 이거 대신벌이 아니? 그래 이따 말해 이겨. 어 완전 무섭게 올라가잖아. 너가 다 있는 동네 왔어. 아빠 나도 고구마 한번 파보자. 와. 물갱이 어딨지? 아, 이리 와. 아래서부터? 여기서부터? 더 가. 여기? 쭉. 한 번 모아줘야 돼. 좋아. 야. 오호호호! 동벌레! 어허! 멀리래. 아니, 무슨 흙을 팔 때마다 뭔가 이상한 애들이 나와. 거기 다 있는 동네라니까, 이 멍충아. 또가 다인 동네 왔으면서 왜 다인 한거 상처내지 마. 땡겨 그냥 하여튼 야 잡지 말라고 상처난다고 그렇게 아래 주변 그냥 그렇게 했어. 자 아빠가 뜯어줘. 꽉 잡혀. 이게 그렇게 좀 상처 났잖아. 또 봐봐 이거 상처. 아 이게 다 상처야? 어.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약해? 엄마 씨고구마부터 담을 거야? 맛있어. 썩 나는 거 담으면
막 시고구마는 어떤 게 예쁘고 좋습니까? 이렇게 길쭉하고. 네. 그런 거. 길쭉하고 큰 거. 엄마, 고구마 심을 때 고구마를 잘라서 심어? 아니야. 그대로 심어? 어. 근데 그거 하나를 심었는데 지금 한 개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이런 거야? 아니, 이렇게 여기서 싹이 나잖아. 어. 이 싹이 이렇게 줄이 커져. 여러 갈래로 막. 그치, 그치. 그럼 그걸 잘라서 다기 땅에 심는 거야. 아. 그 심으면 거기도 이 줄기마다 이렇게 뿌리 눈이 있거든. 거기서 줄기가 나오면서 고구마가 되는 거야. 줄기가, 줄기가. 왜? 뭔가 좋은 게 나왔어? 봄을 찾았어? 이거 뭔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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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오! 나한테 이런 거 안 보여줘도 된다고. 뭐 주는 거지? 당신은 지네는 꼭 두 마리가 같이 다닌다 그랬는데. 어. 암수가 같이 다닌다 그랬어. 거짓말이라고? 왜 아빠가 이제까지 잡은 지네는 한 마리씩밖에 없었어? 거짓말이지만이 어쩌다가 우연히 모태솔로 지네일 수도 있잖아. 짝이 없는 지네인 거야. 아빠 근데 고구마 많은데?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뷰 안 봤나 아빠한테. 김경희 씨, 아빠한테 실망하는 표정 지었습니까? 아닙니까? 근데 왜 아빠는 그렇다고 생각합니까? 엄마는 괜찮다고 하는데 김성봉 씨 그럼 괜찮습니까? 엄마 너가 탈려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.